안녕하세요. 영도벤경TV의 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촬영한 인물사진에 대해서 그 배경을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 그리고 그 배경을 지우지는 않더라도 인물사진 자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흐릿하게 하는 블러 기능, 그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곁들여서 아예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바꾸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만들어진 사진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필 사진에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요즘 유튜브에 동영상 편집에 있어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 보이는 것 같은 리무브 BG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깔아보시죠. 리무브 BG 어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작업할 사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업로드 이미지를 터치를 하면 돼요. 업로드 이미지를 터치를 하면은 내가 저장하고 있는 앨범 갤러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다시 찍을 수도 있고 구글 포토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구글 포토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나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하면 됩니다. 자, 갤러리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가져왔고요. 아니면 별도의 스냅시드라고 요 작업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을 하나 가져오면 되겠죠? 어떤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사진을 터치를 하자마자 이 사진이 나타난 사진이. 그럼 바로 제 손주 사진입니다만, 이렇게 터치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이 어플 자체가 알아서 배경을 싹 지워줍니다. 아주 손쉽죠? 한번 올려서 볼까요? 자, 보세요. 뒷배경이 완전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 지워졌어요. 지워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것을 이렇게 배경이 지워진 사진을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바로 내 앨범에 저장되는 거예요. 내 앨범에 저장되는데 리무브 BG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 폴더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바로 저장되었다는 의미로서 앨범이 열리게 됩니다. 앨범을 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앨범을 쭉 올려보면은 관련된 이제 폴더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에 바로 리무브 BG라는 폴더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사진이, 조금 전에 이제 보았던, 만들었던 이 사진이 여기 보이시죠? 바로 여기서 저장되었다는 거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어떻습니까? 열어보면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이 이곳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이 됐죠?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 예,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갤러리 앨범에서 리무브 BG라는 폴더를 열어서 이 사진을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의 기존의 배경을 좀 흐릿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에서 역삼각형 더보기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또 다른 작업 도구가 나타납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어떤 게 나타났나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 중에서 앞에 있는 프리뷰라는 요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것을 한번 클릭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아래쪽에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블러라고 이렇게 돼 있죠. 블러라는 기능이 블러라고 나타납니다.
이 블루는 옆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사진에서 기존의 사진 블루, 예, 기존의 사진 요걸 선택을 해볼까요? 자, 요 옮겨서 요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요 항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 선택을 하니까 배경 자체가 이 사진에 있는 배경 자체가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사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진이 달라졌죠? 사진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이 좋다, 오케이다 하면은 옆에 보이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작업 도구입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죠. 위에는 바로 쉐어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도구고, 그 아래쪽에 다운로드 이미지, 바로 이 사진을 다운로드해서 앨범에 저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앨범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이미지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앨범이 나타나죠. 바로 저장되었다는 겁니다. 쭉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했던 BG, 리무브 BG 폴더에 가면 이 조금 전에 작업한 이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죠? 요게 리무브 BG에 바로 조금 전에 작업했던 사진이 이렇게 보이죠? 요걸 다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 항에 바로 사진이 저장된 걸알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만들어진 배경을 바꾼, 배경을 불러 흐릿하게 만든 이 사진이 저장된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작업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니, 기존 이미지야 좋아요. 지금의 조금 전에 작업했던 그 부분이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아래쪽에 이렇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는 배경 자체를 아예 다른 배경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작업 도구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프리뷰라는 이 부분이 나타나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블러의 기능이 아니고, 이번에는 요 블러의 기능이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이 포토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미 여기서 예시된 사진들이 또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쭉 옮기면 여러 가지 배경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볼까요? 어떤 선택을 해볼까요? 아, 여기에서 어떤 작업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사진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죠? 사진이 바뀌었어요. 사진. 또 다른 쪽을 눌러볼까요? 다시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다른 쪽에 사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이런 쪽으로 하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또, 자,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시된 배경 사진으로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이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장은 여기서 할수 있죠. 여기 이걸 통해서 저장을 할수 있어. 이걸 터치를 하시면 되죠. 터치를 한번 해볼까요?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다운로드 이미지가 요 부분을 다운로드 이미지가 나타나니까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앨범으로 넘어가죠. 앨범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앨범으로 넘어가면은 앨범을 올려보겠습니다. 앨범을 올리면은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것 자체가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리무브 비지라는 항에 바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보이시다시피 이런 사진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조금 전에 했던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다시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런 사진이 저장된 거죠. 아주 멋진 사진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여기에서 예시된 사진 외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에서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클릭을 하면 되죠. 이 부분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되겠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프리뷰를 선택해서 작업 도구를 가져오면 돼. 프리뷰를 선택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어플에서 준비된 배경 사진이 아닌 내가 가진 배경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아, Select Photo라고 있어요. 요 부분을 클릭하면은 내 앨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 앨범으로 넘어가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앨범으로 찾을 수 있는 갤러리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갤러리를 클릭하면 되겠죠? 갤러리를 클릭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 중에서 예, 스냅시드라는 예, 요 폴더에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 폴더에서 사진을 하나 배경으로 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예, 가져와 볼 거예요. 어떤 사진을 가져와 할까요? 아, 꽃사진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쁜 예, 봄꽃이 피어 있는 이런 사진이 있네요. 요걸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어요. 예, 선택을 했습니다. 사진이, 배경사진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배경사진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런 멋진 사진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기.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요 부분을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 뭐가 나타납니까? 문제처럼 다운로드 이미지라고 할수 있는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되겠죠?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앨범에 저장되었다는 표시로 앨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앨범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앨범에서 보겠습니다. 앨범에 그러면 좀 전에 된 것, 그야말로 BG, Remove BG. 이 폴더에서 바로 들어와 있죠? 이런 사진이. 그죠? 이런 사진이 바로 들어와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 사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바로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바로 그거예요. 선택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멋진 사진이 됐습니다. 그죠? 손쉽게 배경을 바꾸거나 또 배경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거나 기존의 배경을 흐리게 하는 이런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도뱅킹TV의 변영도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